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요압은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위한 거였어요. 만약에 다윗이 죽으면 압살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다윗의 아들과 압살롬 쪽과 해서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울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볼 때는 다음 왕이 압살롬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면 자기가 이제 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또 다른 거는 자기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인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압살롬도 뭐 왕의 용서를 받는 걸 보면서 자기도 같은 처지에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게 공의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요압은 무엇보다도 다윗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처럼 일을 꾸몄죠. 그렇죠? 한 여인을 포섭해서.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랑 완전히 다른 게 뭐냐 하면 나단 선지자는 거짓말을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여인을 속여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여인의 비유는 요압이 제공한 거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비유였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아첨의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여인은 어떤 요압의 아첨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양심에 대해서 호소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은 이 여인의 비유는 다윗의 감정의 호소를 한 거예요. 감정의 호소를. 그리고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회개를 촉구한 거고요. 이 여기는 요압의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단 선지자 한 루틴을 밟았지만 똑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비유 때문에 다윗이 오 그래 그러면 살려주지 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12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없어서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왕이 허락을 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뇌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아들은 살려준다고 해놓고 왜 당신의 아들은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 당신의 아들은 왜 용서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솔직히 케이스가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말한 케이스는 계획된 살인이 아니었어요. 실수로 벌어진 거였어요. 근데 압살롬은 계획된 살인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것이오나.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다. 맞아요. 일반 케이스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어떤 수를 내셔서 예? 내쫓긴 자도 돌아오게 하시고 버린 자처럼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맞다라고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근데 이 공의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도피성이라고 있어요. 실수로 저지른 살인. 도피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압살롬은 이게 계획된 살인이었거든요. 계획된 살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15절에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그 왕이 내 말을 혹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러한 그 자기 아들과의 어떤 맥락 속에서 예, 솔직히 이 여인은 이게 본론이었죠. 이 사실도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의 사건은. 그래서 16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렇죠? 예. 왕이 내 말을 듣고 내 아들을 살려서 기업을 끊지 않게 하시는 거 자기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왔다. 그러면서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라. 오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같이 계시옵소서. 그렇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죠. 근데 이제 다윗왕이 딱 감지를 했어요. 18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말하죠.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배후에 이 모든 게 꾸민 게 요압 아니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전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근데 여인은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해요. 요압이 꾸민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압이 꾸민 일이다. 그래서 20절에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일의 형편을 밖으로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것을 다 아시나이다. 왕을 높이면서 요압이 꾸민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다윗도 데려오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뭐 건덕지가 없었어요. 어떻게 데려올 그런. 근데 요압이 만들어준 거죠. 어떠면서 다윗왕에게 아첨은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예,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 결국에는 압살롬이 예루살렘 들어오죠. 그리고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데려놨어요. 근데 얼굴은 안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기도 살인죄를 졌어요. 자기도 간음죄를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어요. 압논을.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압논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죽였기 때문에 압살롬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어요. 징계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고는 데려왔는데 이제 얼굴을 안 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데려왔으면 제대로 된 용서가 있어야 돼요. 공의와 용서, 관계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죠.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요. 어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죄책감 속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 법 안에서 공의가 있길 원해요. 공의. 그리고 용서가 있길 원해요. 제대로 된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것이 화가 되고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 공의, 회개, 회복. 예, 바로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 안에서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자녀를 교육할 때도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치고 목표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관계 회복을 통해
제대로 된 인간 관계를 맺어갈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으로 풀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회개의 역사가 있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